자, F120 보자.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리고 어떤 3차함수 FX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건 뭐야? F'X가 오히려 3 이상이란 사실이지. 역수 관계 때문에. 자, 그러면 3차함수의 기울기가 3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면 F'X는 대략적으로 최고차항이 3인, 맞지? 미분한 거니까. 꼭지점은 모르는 어떤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은 잡아놨고, 얘를, 적분하기는 애매해. 그래서 이제 나에서 뭔가 힌트 하나만 더 나가보자. 일단은 이거는 그냥 로피탈로 빠르게 정리하는 게 솔직히 나아. 그냥 로피탈로 쓸게 이번에는. 분모 미분하면 G3. 그 다음에 GX 천천히. 그 다음에 X 빼기 3 G 프라임 3이 X지. 그 다음에 분자는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야. 그럼 3 넣어보면 G3 분의 F 프라임 3 빼기 G 프라임 3이거든. 그치.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F3이랑 G3이 똑같아야 되거든. 0분의 0 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함수랑 만나는 점이니까 얘는 3이 돼. 그치. 얘가 3이라는 소리야, 3. 확실하지? 그러면 3분의 F'3 빼기 G'3이 9분의 8이기 때문에 F'3 빼기 G'3은 3분의 8이 돼야 돼.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 얘가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가 3이었어. 얘가 3이면 얘는 역수관계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F'3도 확실히 잡았어. F'3이 3이야. 진짜 3이기도 해. 어? 그러면 여기서. F'3이 3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도 식으로 잡아내버리는 거지. 결국 F'X는 전개해 보면 3X의 제곱 63 18X 그다음 27이니까 30 이렇게 잡히고 결국 적분해야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C인데 아까 F3이 3이었잖아. 그러면 3 대입해 보면 27 빼기 81 플러스 90 플러스 C가 3이야. 0분의 0 꼴만 잘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풀수 있어. 117 빼기 81 플러스 C는 3이고, 36? 요게 36이지, 지금. 그러면 C는 마이너스 33이 되겠네. 마이너스 33. 끝으로 이제 대입을 한 번만 해보래. 1 대입하면 1 빼기 9 더하기 30 빼기 33이 되니까. 31 빼기 42가 되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게 돼. 그 위에 문제도 이건 정말 중요해.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쌤도 혹시 몰라서 다시 풀어주는 거야. 천천히 잘 봐. 먼저 얘를 미분하면 H 프라임 T는 FT 빼기 GT야. 그리고 더하기 T 곱하기 F 프라임 T 빼기 G 프라임 T지. 그리고 5를 대입을 할 건데, 그럼 5를 대입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FO 빼기 GO. 그리고 5배의 F'5도 구해야 되고, G'5도 구해야 돼. 그런데 여기 생각할게. 얘랑 얘가 뭐한데? 만난대, 만나. 일단 만난다니까 이렇게 연립을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때의 무슨 값? X 좌표 중에 큰걸 FT, 작은 걸 GT라고 하래. 자, 일단은 그러면 큰거 작은 게 얼만지를 모르니까 T가 5일 때의 F5,5도 구해보고, T가 5일 때의 G5,5도 구해볼 차례야. 자, 그럼 T가 5일 때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5는 5라고 해볼게. 만나는 점 x값 두 개 중에 큰 놈, 작은 놈이야. 자, 그럼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는 0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이렇게. 그럼 x는 0, 마오, 3 나오는데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x값이야, x값. 마이너스 5지. 그럼 제일 큰게 3이야, 3. 그러면 요 정도는 확보를 해놨어. 이 앞부분이 일정하게 계산이 되지. 일단은 여기가 8이 돼버렸어, 8.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두 개만 구하면 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이걸 함수화 시키기가 어려운데, 생각해보니, ft, 5, 아니, 그러니까 fo, 5나 go, 5가 여기를 지났어. 지났지. 그러니까 x 값이 뭐일 때? ft일 때이 식을 지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x 값이니까 대입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소리지, 이렇게. 만나는 점중 이게 큰 근이야, 큰 근. x 값. x 값이잖아, 확실히.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 식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걸 미분해보면 이 비슷한 게 얻어진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를 미분해보면 3ft의 제곱 4f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고 속미분했을 때 발생하는 f't는 뒤로 모아놓게 는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5를 대입해보면 얘는 무조건 3이 되니까 이게 9, 3, 27, 3, 4, 12 빼기 15. f 프라임 5가 됐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앞부분을 살짝 계산하면 24네, 여기가. 따라서 f 프라임 5는 24분의 1이 나와. 두 번째. 같은 방식으로 이 gt, t도 이 교점이잖아. 그럼 여기다 gt를 대입해도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다. 똑같아, 심지어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5를 대입해보면 GO가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착안하면 여기가 75가 되고, 앞부분. 마이너스 20 빼기 15, G 프라임 5는 또 1이야. 그러면 여기가 40이니까 G 프라임 5는 40분의 1이 돼. 그럼 이 둘을 또 여기다 어째줘? 넣어주면 24분의 1 빼기 40분의 1이니까 120으로 통분하면 120분의 얼마냐? 5 빼기 3이라 여기 60분의 1이 되거든. 그러면 5랑 약분돼서 또 12분의 1이 되고, 그럼 12분의 96 플러스 1이니까 정답 4번하고 나오거든.